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검찰로부터 청구가 됐고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심사 일정이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. 제가 이거 언론에 공지된 거 짧은 몇 문장 이게 심사 일정 공지 내용인데요. 이렇게 왔어요. 잠시 후에 짚어드릴 텐데요. 송영길 전 대표 그동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왔었지요. 잠깐 들어보시죠.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검사들이 6개월 동안 이 짓을 하고 있는 미친분 아닙니까 이거? 뭐하는 짓이야 이 미친들이만. 한동훈 장관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잖아요. 견딜 수 없잖아요. 이 관종이 이 테레비가 안 나오면 이 양반이 이제 맨날 국회의원들을 마치 막 범죄 집단처럼 매도하고 네. 검사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잖아요. 한 사람을 찍어놓고 이잡듯이 뒤지는 것은 전체 보복수사다. 완전히 무슨 청부 조직폭력처럼 일방적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검찰이 송영길을 조사할 자격이 없어요. 자,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날 소셜미디어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. 효창공원 앞에 있는 중국집에서 자장면 한 그릇을 하는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. 스스로 소셜미디어에 저렇게 올렸습니다. 5,000원짜리 자장면을 먹었는데 주인께서 돈을 안 받으시려고 하네요. 손님들도 응원해 주었습니다. 저 옆에 개 한 마리 보이시죠? 이름은 시시. 송영길 전 대표가 키우는 반려견이랍니다. 시시. 자,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자장면 먹는 모습을 올렸다. 글쎄요,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신지호 의원님, 송영길 전 대표의 여유라고 봐야 될까요?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요. 이른바 좌파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폄훼할 때 예. 윤짜장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잘 준비하고 있다. 반드시 기각시키겠다 하면서 짜장면을 먹는 거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네. 깨부수겠다. 아마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짜장면이라고 하는 저런 아이템을 선택하고 뭐 저러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. 그런데 예. 손님들도 응원해 줍니다. 그런데 옆에 손님은 없고 개만 한 마리 보이네요. 예. 자,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. 그 시시 좀 보여주세요. 반려견. 시시.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참 이게 웃지 못할 일인데 어제 송 전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. 저 반려견 이름이 시시인데 시시는 아빠가 남겨줄 짜장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또 좀 논란이 된 거예요. 왜냐? 강아지들이나 개들은요. 저 짜장면에 들어가는 양파와 마늘을 먹게 되면 치명적이랍니다. 몸이 매우 안 좋아진대요, 개들은. 저 짜장면에 들어가는 양파와 마늘. 그래서 송 전 대표가 그 소셜미디어에 시시는 아빠가 줄 짜장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집중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글을 적은 것까지도 소환이 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. 서정호 변호사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듯해요. 아마 이제 그 예. 동물학대가 아닌가. 지금 이게 그런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개한테 저거 함부로 양파나 저 짜장면 주면 안 된다는 거고요. 지금 이제 그 송영길 대표는요. 내가 이게 뭐 그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나 예? 이렇게 자꾸 항변하죠. 근데 그 중대한 범죄 앞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. 예. 뭐가요? 한 단어가.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, 예, 비하면 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. 이 말은 맞아요. 이재명 대표의 범죄는 전부 무기징역. 짜리거든요. 예, 예. 그에 비하면 가볍지만 그렇지만 이게 다른 일반 사건과 비교해 보세요. 뇌물은요. 500만 원 넘으면 영장 청구합니다. 그런데 4천만 원이에요. 특가법에 5년 이상입니다. 그다음에 정치자금법도 보통 이게 수천만 원만 돼도 영장 청구하는데 본인이 받은 게 7억에 7억. 그다음에 돈봉투는요. 예. 조합장 선거에 1, 20만 원 뿌린 사람도 구속된 사람이 있습니다. 아, 1, 20만 원 뿌려도 구속돼요? 예. 아이고. 근데 지금 6천 몇 배가 아닙니까? 예.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저는 법조인으로서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못 느끼는지 문제고 제가 제일 황당한 게요. 핸드폰이죠. 예. 이걸 보통 사람들도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? 이러더라고요. 예. 저는 핸드폰 포맷 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. 그렇잖아요. 예. 이게 증거인멸 아닙니까? 예. 정말 저는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
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을 하신 바로 저 부분, 송영길 전 대표는 휴대전화 뭐 한 번씩들 다 이거 포맷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저 당시에 저 발언도 논란이 임바가 있었죠. 지난 6월 발언입니다. 직접 한번 더 들어보시지요. 핸드폰이 아닙니다. 제가 프랑스 갈 때 한국 핸드폰을 안 폐기했어요.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한국 폰을 로비했으면 전화 요금도 많이 나오고 프랑스 폰을 썼던 거고요. 제가 귀국해서 새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일주일 쓴 거예요. 일주일. 그거 제출해서 제출한 겁니다. 증거 인멸이 아니라고요.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? 뭐 컴퓨터 같은 거. 사무실이 정기적으로 그런 것의 일환이었다는 거죠. 한 번씩 정리하는 거잖아요. 일반 사무실도 더.